자, 요건 조립하지 않고 드랙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신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격은 더 싸지고 드래그 키트 그게 하나가 더 있어. 제가 한 건 이거고 낚시해진진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사이즈입니다. 얘를 구매를 하시면 구리스, 얘는 써 있는 건 구리스인데 얘는 오일입니다. 써 있는 건 구리스고 제대로 구리스고 이게 사은품이래요. 그 첫 번째가 이 녀석이거든요. 이 녀석은 드래그미 있습니다. 안에 드래그 킷이 쓰면 쓸수록 드래그미 작아지는 그런 구조라서 분해하면서 구조를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스프를 좀 빼놓고 와 버티는 거 봐 이거 와 말 안 듣는 게 자 쭉쭉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 열자마자 보이시죠? 요거 이게 뭐냐? 이게 구리스예요 구리스. 자 보이시죠? 떡진 거? 도대체 왜 이런 거 하고 제가 카톡을 했어요. 너 니들 왜 상태가 이 지경이냐? 그랬더니 낚시 출조를 갔다 오면 물에 담궈놨대. 원웨이 베어링 요거 순서 잘 기억해야 돼. 이거 뒤집으면 반대로만 들어가요. 원웨이 베어링 그 안쪽 두둥 자 드랙판 카본 패드 자, 여긴 고무 패드가 있어요. 드랙 클릭은 자 고정 핀과 함께 있는 드래그 키트입니다. 요거 얘가 밀려주고 고무 링이 위로 올라가지 않게 고정해주고 돌기가 드르르 돌아가면서 그 드랙 클릭음 소리 나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이 녀석은 뒤에 드랙 패드가 있는데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요 녀석이 메인 기어예요. 내경의 지름 메인 기어 안에 보시면 내경에 홈이 있습니다. 분해하셔서 사이즈를 재시는 겁니다. 내경의 지름 그리고 총 깊이 내지는 이 그 원래 있던 부품들의 두께 여의치 않으시다 그러시면 안에 메인 기어의 깊이 기록하셔서 주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 드러내시고 두께를 재보셔도 되고 이 깊이를 재보셔도 됩니다. 떡칠해서 그런지 사용을 얼마 안 해서 그런지 대부분 상태는 양호합니다. 기름기, 유분기는 휘발유, 경유, 석유 그 정도? 그 유분기는 제거가 잘 됩니다. 얘를 세척을 하실 때 똑바로 들고 하기만 해주시면 돼. 앞에 웜기어 정도 해주셔도 돼. 그래도 물 스며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나마 스며들어간 거는 밑으로 다 빠지게 돼 있어. 그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늘에서 3일 정도 말리셔야지. 원래는 이거 하나하나 다 분해해야 됩니다. 슬슬슬슬. 유분기에 뿌리기만 해도 어느 정도 녹아서 내려와. 슬슬슬슬. 녹아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오버홀 정도는 그 지퍼라이터 기름, 휘발유 그런 것만 있으면 충분히 자가 정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버홀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5,000원 정도 하나? 세척 진행해 주시면서 뭐 베어링이 나갔다든지 그러면 그건 또 이제 교체하시라고 오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그 정도는 본사에 보내셔가지고 세척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깔끔해졌죠? 새 거 같죠? 제가 봐도 새 거 같네? 오, 너무 많이 넣어. 패드를 넣고, 라쳇 끼어. 그 다음에 메인 끼워줘. 어마어마하군요. 그리고, 요거 다 패스. 제가 재본 건 A2였는데,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거는 D1이었었거든요? 개봉을 해보면 한쪽은 굽혀져 있고 긁게 만들고 한쪽은 펴져 있죠. 이 끝이 닳았거나 부러지거나 그렇게 하면 쓰셔라 하고 한쪽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GIWNS 이게 신제품 그거거든요. 그리고 카본 패드 자 요거죠 요거 가격도 낮췄는데 드랙판 이걸 더 동봉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했더니 경쟁력을 갖추고 혹시나 뭐를 파손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응대하려고 이번에 좀 작심을 했습니다 하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맨 밑에 요건 일체형입니다. 테이프가 있습니다. 요 밑에 패드가 점성 재질이 있어. 이 밑에 붙이는 건데 한 번 더 이물질 있네요. 칫솔만으로 잘 안 되네. 근데 육안으로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마쳇 끼어랑도 조금 그리스 좀 발라주고
요 점성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 녀석은 그대로 그냥 두셔야 됩니다. 여기 넣어주시기 전에 그리스 약간 다 돋보를 해줘야 돼. 다 떡지면 안 돼. 오히려 적당히 얇게. 그리고 카본 패드.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미끄러져야 되니까 약간, 그러니까 발라주는 정도 얇게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긁는 녀석, 드랙판 긁는 녀석 쪽으로. 두께가 제 눈엔 어지간히 좀 맞습니다. 오, 예쁘네. 이건 그냥 닦아주기도 해야 되겠어. 왜냐면 여기 있는 오일은 원웨이 베어링 오일이기 때문에. 자, 아하, 베어링이네요. 오일만 조금 첨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집어넣어줬으니까 좀 손으로 돌려봐야 돼. 오, 얘는 상태 되게 좋네요. 드륵드륵 있으면 교체해야 돼. 이 안에 볼 베어링이라고 볼이 들어있습니다. 오일을 집어넣었으니까, 예, 상태도 점검할 겸 좀 손으로 돌려보면 금방 아실 수 있게 돼요. 그냥 덮으면 안 되고, 피니언 기어가 스프리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녀석, 이거 도서남부 미갈래 있는 거 먼저 집어넣으시고. 자, 이런. 오늘은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또 그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잘 좀 들어가자. 한 번에 되는 게 없냐? 그렇지. 아니, 물론 이게 아무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야. 원래 메인 기어, 작은 피니언 기어 사이즈가 틀리니까. 자, 돌리시다 보면 뭐 굳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돌리시다 보면 잔유가 있어, 이렇게 그리스가. 막 남고 막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어지간하면 잔유처럼 이렇게 떡져 있는 거, 이런 거 살짝살짝 제거해주고 그렇게 조립을 마무리합니다. 얘는 중심축, 스프레이 있는 중심축이 끼워줘야지만 이런 덜그럭 소리가 안 납니다. 왜냐, 자유스러우니까. 자, 그리스도 적당히 도포된 것 같고, 그 전에 이 스프링도 그냥 덮는 게 아니고 케이스용 그리스를 붓과 함께 보내주셨어. 용스가 처음에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케이스에 얇게 발라놓으면 물이 들어왔을 때 또로로 하고 밑으로 떨어지겠죠? 낚시진심 사장님께서 깨알같은 사은품을 준비를 하셨죠? 가격도 낮추시고. 자, 스프링에는 굳이 바를 필요 없지만은 있으니까 케이싱에도 좀 발라주고. 자, 이쁘다. 세척이 완료되니까 이쁘죠? 그냥 조립이 잘 되면 안 되는데. 왜 조립이 잘 되지? 릴은 겉부분은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 웬만한 도장 이런 거는 내 염수가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으니까. 문제는 내부죠? 내부가 이렇게 썩어 있으면 돌아가다 빡빡해집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뜯어보면 떡져 있는 거야. 정방향으로 똑바로 세우셔서 슬쩍 뿌려주시는 거예요. 간기만 없애지. 모르면 막시처럼 담궈 놓으시겠지. 그러지 마세요. 스타드랙 스프링인데, 이건 이렇게 돼 있었고, 얘는 스프링이 위아래로 꽉안돼 있네. 이건 뭐제 하기 나름이니까. 이런 거 소소하게 분해해서 다시 맞추고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자, 오링. 오링처럼. 일단은 드랙판이, 이거는 다시 분해해서 다시 맞춰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드랙판이 메인 기어에서 좀 많이 나왔다. 그러면 드랙 역이 틀려, 아니, 드랙 눌려지는 그 압력이 틀려지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둥그렇게 안쪽이 스프링 역할 잘하도록 그렇게 조립했으니까 두께가 잘 맞는다. 그럼 그냥 쓰는 거고. 아니라면 다시 분해해서 한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를 뒤집어서 한쪽 면만 되게. 자, 스타드랙 소리 나죠? 원래 여긴 살짝, 아주 살짝만 메인 기어 여기 가급적이면 닿지 않게 와샤 달 부분만 핸들 유격 이격 와샤. 저는 바깥으로 끼웁니다. 중심축이 길게 좀 잠그고, 잠그고 한 번은 꽉 조여야 되네. 어후. 자, 드랙은 좋죠? 이 정도면 훌륭하지 뭐. 자, 한치에도 쓸수 있고. 어우, 좋네요. 튜닝이 잘 됐어요. 마무리로 메카니컬 브레이크 여기 넣어주시고. 그리스는 이걸 뜯어보시면 벌레처럼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움직이는 게 벌레 같다 해갖고, 원의 기원은
웜기어입니다. 웜. 여기는 많이 발라 주시면 안 돼. 다다익선이 아니고 과유불급의 관계예요. 많아도 좋을 게 없어요. 웜기어에 약간 발라줄 정도? 남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다 꺼내시고, 핸들 베어링이 있는데, 중심축 베어링도 최적관 쪽에 또 베어링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약간만. 웜이 너무 많다. 이건 뭐, 케이스에 있고, 아, 얘는 왜안 빠지지? 저 스플 안쪽에 보시면, 중심축에 또 하나 또 있어. 자, 어지간히 스며들었죠? 다시 조립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기어, 웜, 관련 베어링 그리스, 베어링과 기어의 오일 그리스는 다 치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보다, 영상에서 느껴지지 않으실 테지만, 처음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좋아. 얘는, 그래서 일단 카본 패드. 와, 카본 패드가 세 장이나 남네. 자, 이렇게 하고, 이거까지 드래금 튜닝 키트. 얘는 드래금이 없습니다. 얘는 애초에 드래금이 없어. 자, 릴 커버는 이렇게 개폐, 마탄자, 위든 아래든. 주인 닮았어. 아래쪽이네요. 뭐 괜찮네요, 그죠? 근데 몇번안 썼는데, 자, 여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이렇게 뭐 거스러미가 좀 많이 있죠? 이거 저는 왜 그런지 압니다. 그리고 메인 기어와 피니언 기어는 황동 재질이고요. 정교하지 못하니까 드륵드륵드륵 소리 납니다. 원웨이 베어링, 안에 내경 부싱까지 빼고, 드랙판 빼시기 전에 여기 두께를 보시면 메인 기어와 요 녀석 드랙판 요게 두께가 똑같아요. 드랙은 튜닝을 하시더라도 요 두께는 좀 맞춰 주셔야지 본래 갖고 있던 드랙역이라든지 이런 걸좀 보존하실 수 있어요. 두둥. 자, 드랙판 짜잔. 요 녀석 가스켓이죠. 가스켓의 형태입니다. 가스켓이 뭐냐면 파이프 배관 같은 게 있는데 그 배관하고 배관 사이를 연결하려고 그 볼트너트 구멍을 용접을 한그 부분이 있어요. 그거 사이사이에 플랜지하고 플랜지끼리 그 볼트너트로 꽉 조일 때그 안에 넣는 패킹 재질, 그것도 우리나라엔 80, 90년대 패킹 재질 그런 걸로 많이 쓰던 녀석입니다. 얘는 분명히 마찰이 심할 겁니다. 마찰에 의한 열을 버티려고 가스켓 형태. 이걸 왜 싫어하느냐? 부서지거든. 아무리 오일 그리스를 발라더라도 부서집니다. 이런 걸 어디 형태로 하느냐? 이거 몇년 전부터 중국에서 많이 쓰죠? 얘도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 이거 황동 기어인데, 황동 기어가 그렇게 상태가 좋진 않죠? 왜냐? 저가형이니까. 저가형이라고 뭐다안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지금 그리스 발라진 게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이만하면 됐어. 자, 흘려만 줘도 얘 분명히 부서져가지고 여기에 떡 졌을 거야. 새 건데 이렇게 거스러미가 생길 이유가 없어. 이 보세요. 몇번안 썼는데 얘는 금속성 그 저기가 아니야. 메인 기어를, 아, 이거 빡빡 문대야지 벗겨지는 때구나. 때들이 생활력이 있네. 끝까지 버틸려고 하고. 분명 요걸 벗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껴주셔서 접착을 하시고, 그다음에 가스켓 대신에 드랙 패드. 이렇게 전에 그리스 살짝 덮어. 긁히는 부분에도 슬쩍. 그리고 드랙 패드 윗면에도. 그러고 이제 긁는 부분 이 녀석을 집어넣어줍니다. 두께감이 있죠? D1은 이게 사이즈가 좀 작아. 그래서 드랙판인데 드랙판을 눌러주고 드랙판이 이것처럼 넓지 않고 요걸 보존해 주려고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러면 얘가 긁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간섭이 있진 않겠죠? 이 녀석은 제 생각인데 드랙력은 그렇게 좋거나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라이트 지깅엔 쓸수 있을 거예요. 이게 기어비가 6점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쪽 부싱, 원웨이 베어링, 중심축 베어링, 그리스 계속 돌려주면 잘 먹을 겁니다. 자, 이건 조립하지 않고 드랙을 돌려보겠습니다.
유후. 아우, 소리가 좋은데. 맹맹 소리는 어쩔 수 없네. 아우, 좋아요. 광따 정도 되겠네. 오. 역시 소리는 좋죠? 드래그는 원래 재치보다는 조금 드래그 역은 떨어집니다. 드래그 음을 얻는 대신. 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